진짜 많다, 삼겹살. 맛있어? 응. 묵은지가 진짜 달달하잖아. 아직 안 먹었는데. 안녕하세요, 라연입니다. 오늘은 삼겹살이 푸짐하게 들어가 레전드라고 불리는 옥수동 묵은지 김치찜을 먹어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혼밥할 때 자주 시켜 먹는 그 메뉴 지금 소개합니다. 저는 집 근처 인근에 위치한 옥수동 묵은지 김치찜에서 옥수동 순두부 김치찜 100% 삼겹과 간장 계란밥, 콘참치 마요를 주문해 보았는데요. 다른 김치찜 밀키트나 배달집에 비해 압도적인 양과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레전드라고 불릴 만큼 어마무시한 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김치찜은 바로 열어 수저만 넣으면 먹을 수 있는 모습으로 도착했고, 간장 계란밥과 콘참치 마요는 직접 만들어 먹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계란밥에 간장과 참기름을 넣어 비벼주고, 맨밥에 참치 마요와 김가루를 뿌려 비벼 먹으니 더욱 맛있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메인 메뉴 삼겹순두부 김치찜도 소개해 봐야겠죠? 맛은 순한 맛과 땡초 맛으로 나누어져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했고요. 1kg 묵은지에 순두부, 삼겹살이 가득 들어가 양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먹는 방법은 순두부를 잘게 잘라 삼겹살과 묵은지를 올려 먹거나 간장 계란 법도밥과 콘참치 마요 컵밥을 함께 먹으면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되었는데 양이 어찌나 많던지 두고두고 집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나 혼자 산다와 전참시에도 나올 만큼 연예인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옥수동 묵은지 김치찜. 직접 먹어보니 달달한 묵은지와 듬뿍 들어간 삼겹살, 고기의 매운맛을 줄여주는 순두부의 황금조합까지 왜 인기가 있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먹었던 배달음식보다 훨씬 퀄리티 있게 집에서 매콤한 게 땡기거나 엄마가 만들어준 영양김치찜이 생각나신다면 옥수동 묵은지 김치찜 꼭 드셔보시길 강력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